뱅크샷도 가능하고 또 파란 볼도 보이네요. 네. 자, 이번에는 당구 테이블 천 색깔이 빨간색이기 때문에 지금 빨간 공이 없어지고 파란 공으로 바뀌었죠. 네. 선수들은 뭐 다양한 시도로 많이 연습을 했기 때문에 이제 어떤 특이점이 있다 하더라도 아마 큰 문제 없이 금방 적응을 할 것 같습니다. 김종훈 선수의 축으로 지정 포메이션 연습이 잘 돼 있겠죠? 좋습니다. 네. 선수들이 경기 전에 대기실에서 이미 결정이 돼 있는 이 초구 배치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평상시에도 각 포메이션마다 놓고 가장 연습을 많이 하는 게 이 초구 배치에 대한 공략법인데 네. 선수들마다 좀 특성에 따라서 공략 방법이 좀 다르긴 해도 이제는 어떤 공으로 쳤을 때 가장 정확하다는 게 어느 정도 통계로 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네, 먼 거리 비껴치기 좋습니다. 네. 네. 자, 남자 단식 복식 경기는 K더블 방식으로 득점이 된 선수가 계속 이어서 득점을 해나가는 그런 방식의 복식 경기입니다. 네. 오늘 1세트와 함께 3세트 지정 매치에 출전을 해야 하는 김종원 선수 평소보다 훨씬 더 경기에 열정을 쏟아야겠습니다. 자, 대회전을 짧게 보나요? 자, 짧게. 오, 야, 직접 들어갑니다. 네. 네. 출발이 아주 좋은데요. 키스도 뭐 완벽하게 제거를 하면서 아주 짧게 잘 진행이 됐습니다. 일단 파란 공 노리고 있는데 비껴치기로 이용해서 길게 세워봅니다. 네. 아, 김정원 선수 그 예. 분위기 좋은데요. 아주 정확하게 한 번에 망설임 없이 성공을 하고 있는 김종훈 선수의 연속 득점. 김종훈 선수가 전반기에는 이제 복식 경기 승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14승 6패였는데 후반기에서는 이제 2승 3패로 다소 조금 주춤거리고 있는 상황이죠. 뒤로 돌려치기. 자, 이 공도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시작하자마자 장타 뽑아내고 있습니다. 4라운드에서의 부진을 조금 해소시키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1, 2, 3라운드 전기리그를 통해서 2위 자리를 한번 만들어냈기 때문에 약간은 긴장이 좀 풀어진 그런 순간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습니다. 전반기에서 이제 1등을 하면서 그 당시에 김정원 선수의 활약이 아주 두드려졌는데 어느 정도 좀 한숨을 크게 쉬어서 그런가요? 후반기에는 4차전에서 그렇게 좋은 성적은 아니었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너무 강했죠? 네. 1세트 11점 경기 김정원 선수가 초구도 잡아냈고 5연속 득점까지 그리고 이 공이 안 들어갔을 때 조재호 선수가 받은 공도 별로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길게 세워보는 공. 별로 좋아 보이진 않아도 조재호 선수는 해결합니다. 아, 좋습니다. 네. 아. 자, 두 가지를 같이 노렸어요. 지금 공수를 같이 노렸는데 득점이 예. 되지 않아도 다음 공 충분히 수비될 수 있는 그런 배치와 힘 조절로 지금 공격을 했는데 아, 이 공이 또 들어갑니다. 네, 멋지게 풀어낸 조재호 선수. 자, 완뱅크 걸어치기가 있어요. 네. 마치 한 다섯 번째 쳐보는 것처럼 아주 정확하게 공을 성공시킵니다. 조재호 선수의 전반기
9승 12패의 복식 기록이었는데요. 후반기에서는 5승 2패. 오히려 단식 경기보다도 훨씬 좋은 그런 후반기 4차전에서의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짧게. 좋네요. 두 선수가 아주 초구부터 불을 뿜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이번 시즌 들어오면서 세트당 점수가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네. 15점이었던 것들은 11점으로. 또 11점이었던 것들이 9점으로 줄어들면서 선수들이 적응 과정이 필요했고 그 적응기에서 손해를 가장 많이 본 게 대표적인 게 프레데릭 구드롱 선수와 또 조재호 선수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적응기를 마치고 나서 자, 비껴치기 길게 보는 공. 이 공도 네. 안 놓칩니다. 비껴치기 대회전 성공. 바로 직전 투어에서 3위 입상을 하면서 또 자신감이 또 한층 더 올라갔던 그런 조재호 선수이기 때문에 초반 출발이 이렇다 보면 오늘 3세트도 좀 기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득점된 다음에 내공이 조금 많이 올라가 버려서 공부터 치는 코스가 아닌 두 점짜리를 봅니다. 일단 밑에 파란 공 비껴치기 형태로 본 건데요. 네. 조금 길었습니다. 양 팀의 리더 김종호 선수와 조재호 선수가 약속이라도 한 듯 다섯 점씩 쳤습니다. 여기서 김임곤 선수가 여섯 점 그냥 마무리를 해버리면 자리에 앉아 있는 김현우 선수는 좀 허무할 것 같아요. 네. 김인곤 선수 복식 경기 전반기 기록이 11승 8패. 지난 4차전 후반기 기록은 3승 3패였습니다. 자, 3 쿠션으로 직접 봤습니다. 자, 노란 공 컨트롤 잘 됐고. 자, 이게 참 좋네요. 네. 자, 일목적과 내공이 기울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세밀하게 들어가야 되는 옆돌리기인데 조금 길지 않을까 예상도 했습니다만 그래도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네. 그만큼 두께도 정확했고 샷 컨트롤도 좋았다는 얘기겠죠. 네, 그렇습니다. 결코 쉬운 공이 아니었는데 저렇게 첫 공부터 들어가면 자신감이 좀 더 생기겠죠. 뒤돌리기 5 쿠션 길게 봅니다. 자, 여기서 너무 길어지지 않게 네, 성공했네요. 1세트 시작하자마자 긴장감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한번 놓치면 끝날 것 같아요. 김인권 선수가 후반기 4차전에서는 출전 횟수가 단식이나 복식이나 다 6경기씩 출전을 했네요. 네. 키스 완투에서 나오는 키스를 피하지 못했어요. 네. 저 키스를 피하기 위해서는 이제 지금과 같이 약간 두꺼운 두께로 약간 밀어놓은 건데 내공의 속도를 조금 더 늦추기 위해서 조금 더 두꺼운 두께로 밀어놓거나 네. 아니면 더 얇은 두께로 끌어야 되는데 자 지금은 조금 더 두꺼운 두께로 미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직전 개인 투어 하이원 리조트 PBA 챔피언십에서 3위를 했던 김현우 선수의 첫 공격 두께가 조금 맞지 않았네요. 이렇게 네 명의 선수가 한 번씩 공격을 해봤습니다. 김현우 선수의 첫 공격 조금 많이 밀렸어요. 네. 두께가 좀 두껍다 보면 저렇게 많이 밀리는 현상이 나옵니다. 7대5로 두 점 앞서고 있는 TS 샴푸 프라다 히어로즈. 네, 김정원 선수의 1차전에서부터 4차전 올 시즌 토탈 에버리지 기록을 보면 단식에서의 기록입니다만 1.762 전체 선수 중에 6등을 기록한
그러나 좋은 에버리지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이게 복식 경기긴 하지만 스카치 더블이 아니고 K더블이기 때문에 뭐 단식의 에버리지가 참고할 만하죠. 네. 서바이벌과 가장 비슷하죠. 네. 와, 얇게 나와서 좋습니다. 네. 네. 선수들이 이제 두께를 처리하는 방법 중에서도 이제 가장 조금 어려움을 느끼는 그런 것들이 일목초코와의 내공과의 기울기가 있을 때의 정확한 두께 처리. 네. 아, 저런 것들이 그래도 선수들이 가장 좀 애를 먹는 그런 상황인데요. 김정은 선수의 출발은 오늘 아주 좋습니다. 이번엔 내공이 장쿠션에 좀 붙어있는 불편함이 있네요. 네. 살짝 비껴치기 형태로 진행을 시키면서 횡단으로 가나요? 아, 대회전으로 갔군요. 여기서 바로 들어가야 되는. 아, 네. 길게 나오면 있어요. 하지만 힘이 부족합니다. 네. 김종훈 선수 두 이닝 연속 득점했지만 한 점에 그칩니다. 투에서 파란 공 직접 맞지 않게 길게 뻗어주면 득점이 되는 코스는 맞습니다만 힘이 좀 부족했네요. 1이닝에 5점을 쳤던 조재호 선수의 공격. 자, 비껴치기 이번에도 좀 길어 보이죠? 네. 너무 꺾이는 거에 대한 염려가 있었을까요? 생각보다 좀 너무 밋밋한 각으로 가버린 네. 것 같아요. 회전을 지금 많이 살리지를 못했는데 네. 자, 두께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저게 지금 두께를 치기 편한 두께로 치게 되면 파란 공이 횡단을 하면서 하얀 공 쪽으로 이 키스도 또 고려를 해봐야 되는 위치였거든요. 네. 파란 공의 위치가 좋습니다. 빠뜨릴 수 없는 공. 자, 이 공은 다음 공이 어떻게 맞는지가 더 중요해 보이는 공이었는데. 네. 나쁘지 않아요. 네. 이목적고 거의 정면에 맞으면서 자, 다음 공 넣어치기로 치는 게 낫나요? 아니면 넣어치기로 가네요. 네, 넣어치기로 가네요. 이제 키스를 조심해야죠. 저는 넣어치기는. 우와! 자, 자, 이게 아, 빠져나가네요. 예. 엇갈리면서 키스는 간신히 빠졌습니다만. 네. 네. 정확도에서의 차이가 좀 있었네요. 들어갔으면 끝난 건데 참 벽에 아쉽게 안 들어갔네요. 회전은 많이 있었지만 그대로 수직에 가깝게 올라오긴 힘든 속도였습니다. 김영훈 선수 직전 투어 경기에서도 참 좋은 활약으로 3등 입상을 했는데요. 네. 점하면서 석점 차. 이번엔 뱅크샷을 준비하고 있고요. 계산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들었기 때문에 타임아웃을 사용했습니다. 원 쿠션 근처에서 출발하는 뱅크샷 예민할 수밖에 없죠. 출발 위치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고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났네요. 네. 공 한 개 정도 차이가 난 것 같아요. 내공과 첫 번째 쿠션이 좀 가깝다 보면 네. 사실 각지기가 쉽지 않은데 바로 그런 애로를 느꼈을 것 같아요.
1세트 5이닝 2점 남은 TS 샴푸 프라다 키어로즈. 자, 얇은 두께로. 아, 이건 이겨 남아요. 네. 남아요. 네. 저렇게 이제 얇게 치려는 노력 때문에 얇게 치다 보면 오히려 더 얇아서 빠지는 경우, 우리가 이제 당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경험해 본 그런 유형일 텐데. 네. 분명히 어드레스 전에 저런 상황 남을 거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고 들어가는 게 중요하죠. 자, 원뱅크 넣어치기. 자, 부드럽게. 자, 약간 밀리면서 들어갔는데 얘가 살짝 빼주면 회전이, 네, 힘이, 네, 죽으면서 회전까지도 빠졌어요. 네. 목적구끼리 부딪혀서 코스가 바뀌었다면 득점 가능성도 있었을 텐데. 네. 워낙 일목적구가 두껍게 맞으면서 분리각 자체가 커졌기 때문에, 네, 지금 조금 진로의 영향이 좀 컸습니다. 조재우 선수가 더는 추격하지 못하고 김임권 선수에게 공을 넘겨주었습니다. 이걸 지금 뱅크샷으로 가네요. 네. 아, 노란 공 걸려서, 네, 장단 맞고 파란 공 쪽으로 진행이 되는 라인을 한번 그려봤는데, 의외로 이제 저런 공들이 유형이 많이 씁니다. 그래서, 예, 평상시에 이제 이것도 좀 기억을 해놨다가 조금 연습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좀 재밌는 경험이 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저런 걸 한번씩 경험을 하다 보면 시야가 좀 넓어지는, 네,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네. 가끔씩은 조금 전처럼 정말 칠 거 없는 공들도 오니까요. 김현우 선수의 3뱅크 이번엔 잡아낼 수 있을까요? 네, 아래쪽까지 4뱅크인데 깊었어요. 아, 네. 네. 김현우 선수 뱅크샷 오늘 좀 좋지 않네요. 네, 생각보다 조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짧았어요. 여기서 걸쳐 올라오는 코스를 노려봤던 김현우 선수. 자, 끌림을 이용해서 뒤돌리기. 오, 짧게. 야, 이게 짧게 넘어갔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쿠션에서 맞는 각도를 보면, 예, 훅이 좀 많이 났어요. 네. 네. 그래도 마지막 3에서의 회전을 한번 기대를 해봤습니다만. 옆 돌리기. 이것도 퉁 하고 뱉어내면 놓치는데요. 예. 자, 조지호 선수 좀 믿을 수 없다는 그런 표정인데. 네. 약간 테이블이 새 테이블답지 않게 좀 짧게 다니는 그런 모양이 좀 보이고 있어요. 네, 사실 지금 파란 공 위치를 보면 대충 쳐도 들어갈 것 같은 그런, 그렇죠,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이런 테이블에서 좀 속을 수가 있죠. 네. 한두 번 경험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자, 좋습니다. 네. 김인권 선수가 남은 두 점을 조재우 선수가 넘겨준 원뱅크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조지호 선수에서는 정말 야심차게 시도했던 끌어 옆돌리기가 아쉽게 빠진 다음에 이런 공이 갔다는 건 오늘 조금 어려운 경기를 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 것 같네요. 네. 김인곤 선수도 아주 차분하게 끝냈고요. 김종원 선수가 5점으로 포문을 열고 김인곤 선수가 원뱅크로 마무리를 하면서 1세트 TS 샴푸 프라다 히어로즈가 가져가게 됐습니다. 그동안 NH농협카드 그린포스와 TS 샴푸 프라다 히어로즈가 1세트에서 2승 2패 굉장히 사이좋게 나눠 가졌는데 다섯 번째 대결에서는 TS 샴푸 프라다 히어로즈가 웃게 됐네요. 저희는 잠시 후 여자 복식 2세트로 돌아오겠습니다.